밤나무 접목 현장에서 사가적 부분이 영 아닌 듯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영 아닌 듯 해서 요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가접의 접수 조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단하니까 숙지 접목이라고 하는데 잎이 나왔을 때서부터는 녹지 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접은 깎이접과는 다르게 녹지접도 원활하게 할수 있으니까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수 조제 하겠습니다. 접수를 조제를 하는데 눈 있죠? 눈 아랫부분을 45도 정도로 45도, 약 0.5cm 정도 하단에 45cm 정도로 칼집을 냅니다. 칼집을 냈죠. 그 다음에 이 눈의 위에 쪽 부분을 비스듬히 깎아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띄어졌어요. 자, 이 눈의 뒤쪽을 보면 목질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목질부가 일부가 붙어 있어요. 목질부가. 보시면 잘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눈 있는 부분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눈 아래 부분을 45도로 칼집을 내고, 칼집을 내셨죠. 그다음에 눈 위에서 비스듬히 밀어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뒤에 부분 보면 이렇게 목줄부가 일부가 붙어 있습니다. 요게 사가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가. 그래서 옛날 눈접의 그 T접 같은 거 보면 이 목줄부가 안 붙었었어요. 그래서 하기가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이 사가접은 이런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 45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목질부가 붙어 있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접눈을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제조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밤나무 나무 다른 나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밤나무니까 그러면 깎이접이 아니니까 이것도 그 눈접이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 칼집을 내주세요. 똑같은 요령입니다. 45도로 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비스듬히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됐죠? 요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조제한 이 접눈을 끼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끼워 줬으니까요. 아랫부분도 맞았죠? 그쵸? 대각선으로 자른 데도 맞고, 좌우측도 이게 부름켜가 다 맞은 겁니다. 부름켜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테이핑을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테이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테이핑을 하니까 요 눈만 나왔어요. 눈만 남겨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테이프나 그처럼 비닐을 잘라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이 잘 찍혔나 모르겠네요. 예, 확인하고 올리겠습니다. 중부지역 밤나무 전목은요,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초, 4월 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냉장 보관이 돼 있는 거는 5월 초까지 해도 아주 좋습니다. 5월 초에도, 그러니까 공대원대에서 잎이 많이 나왔을 때에도 이 접수 보관만 잘돼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